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주말인데 좀 날씨가 흐리죠. 다육이들 요즘에 노숙을 좀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 아이가 화상을 입었답니다. 이건 이제 블루엘프 그때 이제 적심 해줘서 이렇게 잘 자구가 나오고 밑에도 나오고 있고 잘 나오고 있었는데 요걸 좀 빨갛게 키워보려고 너무 햇빛에 너무 달달 구웠나 봅니다. 이게 이렇게 햇빛에 타서 화상을 입었고요. 거의 이건 한 2도 화상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요것도 지금 거의 1도 화상, 2도 화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운데는 괜찮은데, 요 정가운데는 괜찮은데, 요 중간 잎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지금 화상을 입었어요. 네, 그리고 라일락도 요 가운데 화상을 입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조건에 났는데도 유난히 화상을 요세 아이만 입었답니다. 관찰한 결과 좀 잎이 얇고 그런 아이들이 화상을 좀 주로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도 이제 다 가고 4월이면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노숙시켜야 할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숙시켜서 달달 달구면 좋은데, 이 아이들이 화상을 입으면 이제 또 이렇게 회생을 하려면 이게 오래 걸려요. 달리 화상을 입어서 뭐 우리 사람처럼 약을 발라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저게 새 잎이 나올 때까지, 하엽이 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오랫동안 아이들이 얼굴이 미운 상태에서 봐야 돼요. 네, 뭐 이게 죽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 화상 입은 그 부분 잎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은 화상을 입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상 예방법을 한번 알아봤어요. 이게 이제 좀 나가는 순서가 있어요. 저희는 무조건 햇볕이 봄 햇볕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달달 달구려고 그냥 무조건 햇볕에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실내에서 실외로 나갈 때 단계별로 적응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실내에서 베란다 햇빛 또는 실외 그늘에서 며칠간 적응 기간을 두고요. 그리고 실외 바깥 오전 햇빛에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놨다가 또 실외 종일 햇빛을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해요. 처음부터 바로 실외 종일 햇볕을 보게 되면 저렇게 화상을 입는답니다. 그리고 수분이 부족한 상태의 목마른 상태보다는 수분을 충분히 먹은 다육이가 화상 예방에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화상 예방법은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야 되고 수분을 좀 충분히 준 다음 실외 종일 햇빛에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화상을 입었어요. 저희 것처럼 이렇게 세 개. 그때는 잎을 일부러 떼지 마시고 하엽이 질 때까지 새 잎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냥 그 다리에 두고 지켜보는 방법과 볕이 약한 곳으로 옮겨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지켜보는 방법 중에서는 저게 이렇게 새싹이 잘 나오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또더 이렇게 화상을 입는다 싶으면 볕이 약한 곳으로 옮겨주고 조금 한동안은 새 잎이 나올 때까지 실내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주로 이렇게 유엔의 진주가 좀 새까맣게 탔잖아요. 이렇게 새까맣게 타는 아이들이 좀 종류가 좀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치설송, 옵투샤, 수, 자보, 라일락, 뉘에네 진주, 이제 여린 새싹 잎이 좀 새까맣게 타더라고요. 그리고 뭐 블루엘프, 저거는 이제 블루엘프잖아요. 요거는 블루엘프가 이렇게 탔고, 이거는 뉘에네 진주, 이거 이제 라일락인데 이거 많이 타진 않았는데 요 가운데 조금 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에 나가서 달달 달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화상을 주의하면서 참, 다육이들은 여러 가지로 주의할 게 많아요. 화상 주의해야죠. 또, 병충해 주의해야죠.
참 취할 게 많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상 예방법과 화상을 입은 경우에 관리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